눈이 많이 내렸네요. 오늘도 지금 비가 내리는데요.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눈으로 바뀌겠죠? 자, 눈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저 톨게이트를 지나면서요. 앞차도 빠르고 블박차도 빠르네요. 네. 근데 앞차가 점점 멀어집니다. 멀어지고 오른쪽으로 2차로 가네요. 나더 빨리 갈 거야. 그러더니, 미끄러진다. 차수 잡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. 이런. 제한속도 80인데, 이런. 네. 아이고. 이게 고속도로라는데요. 고속도로에서. 자, 앞에 차가요. 앞에 차가 쭉 가면서 그 앞에 차보다 먼저 가려고 가다가, 네, 나갑니다. 나갔어요. 좀 미끄러지는 것 같죠? 그런데 다시 자세 잡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때 미끄러진다. 이때로부터 몇초 만에 사고 나는지 보시겠습니다. 저 밑에 나오죠? 예, 지금 55초 돼 있어요. 여기 55초. 이때로부터 몇초 만에 사고 나는지 보겠습니다. 자, 56이네. 56부터. 네, 56초 생각해야 돼요. 그래서 예, 8초 걸렸네요. 누가 더 잘못했나요?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었습니다. 확 밟은, 나도 미끄러질 것 같아서 그렇게 밟았댔다. 그런데 눈길에 또 도로가 얼어 있는 상태라서 꽝했습니다. 상대가 무가시 주장하는데요. 네, 뒤에서 들이받은 뒤차 가해자가 맞나요? 저는 억울한데요. 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? 이런 사고 나면 또 어떻게 되나요? 가드레일도 박아야 될까요?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눈이 미끄러우면 천천히 가야죠. 예, 천천히 가야죠. 자, 투표해 보겠습니다. 불박차 100%라는 의견이 있어요. 불박차 100%라는 의견이 8%나 있습니다.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게36% 있습니다.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30% 있습니다. 50대 50이 26% 있습니다. 이거는요, 이건 보험사끼리요, 분심이 가지면 소송해 보세요. 항소심까지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. 이게 내 앞에 가던 차가 1차로에서 미끄러졌으면 블박차 잘못이 더 커야 될 텐데요. 근데 2차로로 완전히 빠져나갔어요. 깜빡이까지 켜고 나갔으면 그를 갈줄 아는 거죠. 그런데 이때는 아직까지 심각한 건 몰라요. 근데 이때부터 저 눈길에, 네, 얼어있는 도로에서 8초 만에 멈추는 게안 되죠. 얼어있을 때는 3배까지 필요하다고 합니다. 정지거리와 시간이. 2배는 3배죠. 근데 여기서,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거, 예. 불박차, 천천히 가서 사고 안 났죠. 근데 이렇게, 이거는, 아니, 2차로 나갔던 차가 왜 1차로 가로막아요? 그래서 저는 2차의 잘못이 더 커야 되는 게 아닌가. 1차로 가던 차가 1차로에서 미끄러졌으면 뒤차 잠이 더 커야 될 텐데, 2차로 완전히 빠졌던 차가 내 앞을 들어와서 가로막고 딱 하면은, 불박차 골타먹은 거 아닌가. 그래서, 저는 불박차보다 2차 잠이 더 커야 옳겠다는 저는, 네,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.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. 그래도 제 의견은, 한 6천 건 소송을 하면서, 이럴 땐 판사들이 이렇게 보더라, 그걸 종합해서, 제 의견은, 저는 앞차 잘못이 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나중에 법원에서 몇대몇 나오는지 나중에 결과 꼭좀 알려주십시오.